제일 먼저 불러서 좀 부담되네요. 네. 저는 사실은 여기 차를 타고 와서 속초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허리가 막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저께 좀 운동을 좀 심하게 했더니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나섰습니다. 한99% 정도. 그렇게 하고 배가 조금 나왔었는데 배는 아주 쏙 들어가고요. 몸무게는 3.6% 빠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전립선인지 방광인지 뭐 신장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전에는 밤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밤에 깨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백퇴에 대한 식으로 생활을 해서 그 나섰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되다 오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맨날 습관이 나오게 되고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도로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두번 정도를 깼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소변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첫날부터인가 둘째 날부터 뭐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기상할 때까지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은 이제 한뭐몇 달은 그냥 먹어요. 그러다 그다음부터는 뭐좀 짜고 맵게 맛있는 거뭐 기름도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건강해졌으니까요. 그럼 다시 아프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활을 쭉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정도 충전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